뭐 문서 움직이네 엄마. 문서요? 올 가을부터 내년 하반기 후년까지 이 집에 조금 문서의 변동의 운이 좀 있겠어요. 뭘 큰 거 같진 않은데 문서의 변동이 변수가 조금 나요. 이 아빠 기술 있어요?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무슨 기술이에요? 그 문서 문서 그 서비스 그래. 서비스? 응, 정화조 청소. 근데 이 사람 사고 수 있어. 언제? 어? 언제? 이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운전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자동차에 조금 사고 수가 있고 아빠 좀 급하죠? 어?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고 욱하기도 하고 조금 그래요. 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누구 말을 안 듣게 생겼어요. 고집이 있어. 고집 세가지고. 어? 자기 주장도 강하고 부모의 덕이 없는 사주예요. 부모의 덕이 없고 이 사람도 인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누구한테 기댈 데가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본인 팔뚝 본인이 흔들고 살아는 사주인데 노력한 만큼 재물이 잘 모이지가 않아요. 재물이 작고 새는 금전이 많고 군데군데 지금 한 3, 4년, 5, 6년 군데군데 돈을 벌면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차곡차곡 돈이 모여지고 이런 게 아니라 몇 달을 벌고 또 몇 달을 까먹고 뭐 자꾸 금전이 새는 금전이 조금 많아 보이고 공 많이 들여야 되는 스님 사주야, 스님 사주. 어? 중팔자가 있어서 인덕이 더 없어. 그래서 지금 지금이라도 중행은 됐다. 지금은 누가 시켜줘 중을? 옛날에 했었어요 이제. 지금 정유생이신데 어? 정유생이 지금 66이야 어떻게 중대? 중팔자가 있어서 아빠가 인생이 조금 그 사람도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크게 없고요. 그리고 또 큰 재물덕이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는 했는데 노력한 거에 비해서 별로 낯나고 빛난 게 없다라는 소리가 조금 나와요. 엄마 건강도 좀 약해. 여기 고치면 저기 아프고 저기 고치면 여기 아프고 머릿속에 근심이 떠나는 날이 없고 늘 자고 깨면 다른 근심이 또 생기고 자고 깨면 다른 근심이 또 생기고 근데 본인이 걱정을 끌어다 하는 것도 있어요. 본인이 걱정을 끌어다 하는 것도 있고 집안에 있는다고 해서 본인이 집안에 있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 나가서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 엄마도 남편 밥만 먹고 사는 사주는 아니거든요. 자기 직업이 없어요. 남편 일을 도와줬죠. 도와줬어요. 영업을 해줬어요. 지금까지? 지금은 집에 계시고? 영업 이제 고객 관리. 고객 관리? 남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전화 오는 것만 받고 저는 이제 전화 오게끔 관리 다 해주고 한 십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십몇 년 동안? 근데 엄마도 인덕 없어. 어떻게 저? 엄마도 팔자에 인덕이 없어서 잘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이 두 부부가 다 그래. 두 부부가 잘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사람 잘해주면 잘해준 줄 모르고 그 인간의 큰 덕들이 없는 사주예요. 불공 많이 드려야 되는 사주야 엄마. 촛불공도 끊이지 않고 저 박신의 집안 가중으로 산소에 탈이 있어요. 산소를 움직였거나 합장하지 말아야 될 묘를 합장을 했거나 이런 묘탈이 조금 있어요. 내가 볼 땐 금방 된 게 아니라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뭐 한 20년 뭐 이렇게 이전에 내가 볼 때는 윗대에 조금 산소를 움직이고 만지고 다루고 이랬던 조금 그런 것들이 이 아빠가 사업적으로 남의 밑에 직장 생활 못하는 사주거든요. 맞아요. 자기 기술로 먹고 사는 사주인데 그 인덕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사람 때문에 속을 많이 썼고 사람이 또 안 속을 안 썩이면 돈 때문에 속을 썼고 해주고 돈이 제대로 원활하게 자꾸 금전적으로 막힘이 많든지 이 사람이 내년까지 조금 안 좋아요. 그리고 아빠 사고수는 뭘 액매기를 하든 어떻게 해서 부적을 지녀주든지 해가지고 좀 막으세요.
조금 운전에 사고가 조금 있어요. 그게 언제쯤 그래요? 가을께. 추석 9월. 9월, 9월달. 음력으로 9월이면 다음 달, 다음 달이에요. 그리고 저 아들은 지금 직업이 뭐예요? 이 아들도 고집 세겠다. 이 아들 뭐해, 엄마? 얘기를 해. 그냥. 어? 나 이 아들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지? 직업 없지, 얘. 얘 아무것도 안 느껴져, 내가. 직업적으로 뚜렷이 지금 잡히는 게 없어요. 게을러. 게을르고 의욕도 없고요. 얘도 또 남의 밑에 직장 생활을 못하고 역마살이 있다 보니까 한 군데 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조금 하고 그만두고 조금 하고 그만두고 이렇거든요. 얘도 또 욱하는 성질이 좀 있어. 그리고 아빠하고 안 맞아요.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부딪히고 아빠는 아들이 마음에 안 들고 아들은 또 아빠가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남의 밑에 직장 생활은 못하겠다 엄마. 전공이 없어요? 예, 특별한 전공은 없는데 그 웹 디자인 개발 그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지 잘난 맛에 산대. 얘는.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 이게 얘가 언제 사람이 될까요? 뭘 사람이 돼?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인간이 언제 될까? 걔 생기면 7월 수요일에. 앞으로도 일을 많이 저질를까요? 야가 부모석을 쓰겠까요? 야가 한 번씩 금전에 사고가 있는 것 같아. 한 번씩 금전에 사고가 있고 몸은 게으르고 통은 또 크고 돈은 벌고 싶은데 고생은 하기 싫고 뜬구름 잡으려고 그러고 허황된 조금 그런 게 있어. 맞아. 허세가 또 있어, 엄마. 얘는 우리 같은 신의 가물이 있어요, 이 아들이. 그래서 이 엄마 종교가 없어? 기독교 좀 다니다가 열심히 뭘 제대로 빌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뭘 이 집은 박신혜가 많이 빌어야 되는 가중인데 그리고 원래 박신혜는 할머니가 두 분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 집에 중존지 고존지 할머니가 두 분인데 그 중에 이 우물에서 기도했던 할머니가 계신 것 같은데 물할머니가 있는데 이 물할머니에다 많이 빌어야 돼. 저 아들 이 역마직성이 있어서 뭘 쉽게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뭐 하다가 금방 실증나고 또 자꾸 뭐 벌리려고 하고 뭐만 자꾸 크게 뭘 벌리려고 하고 열심히 안 살고 그 나쁜 일을 저질러요 얘가? 그동안에도 착한 일만 저질러진 않았잖아. 얘 가물 재워 엄마. 응? 얘 신의 바람 재우라고. 안 그러면 얘가 자꾸 인간의 바람이 있어요. 한 번씩 들썩들썩해요. 그리고 욱해서 분노를 잘 못 참고. 그러니까 집에서 잘 못 붙어 있어야 되거든 원래. 바깥으로 쏘다니고. 그 일을 알아 돈을 벌러 다녀야 되는데 엉뚱한 헛질할만 하고 다닌대. 엉뚱한 헛질할만. 그러니까 자꾸 뭐 법원에 경찰서에 이런데 관공서에 자꾸 들락날락 되는 일이 알게 모르게 중간중간 생겼었어요? 얘 대답을 크게 해. 알게 모르게 중간중간 얘가 자꾸 관공서를 한 번씩 들락날락하고 관공서를 자꾸 경찰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뭐야? 근데 또 있어. 앞으로 또 있어? 또 있어요.
어떻게 하지? 잔소리해서 말도 듣지도 않잖아. 네. 반대로 말 듣질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지가 아쉬울 게 없어요, 얘는. 급한 것도 없어요, 엄마. 어? 그냥 돈도 어떻게 해서 뚝딱 생기는 건 줄 알고. 어? 그렇잖아. 얘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탕에 한 방에 돈을 벌려고 하는 그게 있어. 그것 때문에 망해. 그리고 금전도 지키지도 못해. 씀씀이도 해퍼. 어? 돈 쓰는 거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한량에 조금 사주가 있어요. 얘를 이런 데다가 살을 풀어내. 자꾸 얘 사주에 원래는 경찰 뭐 이런 형사, 어? 군인 이런 거 했었어야 돼. 안 그러면 운동을 해서 차라리 국가선수 그런 대표 선수가 됐든지, 어? 그러니까 가만히 편때 굴려먹고 사는 사주는 아닌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직장생활 다녀서는 못 사는 거예요. 아, 만족을 못한다. 만족이 안 되지. 어지러워. 이 아들 얘기하는데 자꾸. 네, 맞아요. 그럼 이 아이는... 그러니까 아빠도 막 속이 터지고 네. 얘만 얼굴 쳐다보면 있잖아 천불이 남아 엄마도 한숨밖에 안 나오고 닦은 자식 막 때려 팰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제대로 팰 수도 없고 나이가 40인데 철이 안 드네요 계속 부모 속썩이고 그럼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원해줘도 안 되는 거네 엄마 물질적으로 지원해줘도 안 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 돈 다 녹아나고 없어요, 엄마. 제가 대장암이었었거든요. 앞으로 그 몸에 닿고 제발. 근데 엄마 그것 때문에 생명의 지장은 없는데. 아, 그래요? 올해 몇 살까지 살아요? 응? 몇 살까지 살아요? 그래도 명땜을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관리를 잘해. 엄마도 평소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럼 이제 이 남편하고 살면은 이 자식을 보자니 그렇고, 이 스님을 보자니 그렇고, 제가 어떻게 좀. 그래도 부부가 이별도 못 해. 왜 못하는 거예요? 엄마네 둘이 부부는 죽어서 이별해야지 살아서는 이별을 못해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아무리 엄마가 12번을 보따리를 싸고 헤어지려고 하고 해도 어차피 못 헤어졌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 남편을 구체적으로 뭐 부부가 못 살고 이혼하고 이런 이별수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기 싫다 이런 마음이야. 엄마가. 어? 그러면 이렇게 좀 떨어져서 사는 건 어때요? 가끔 가다 떨어져서 하면. 사는 것도 안 나와. 안 나와요? 저 아빠가 은근히 그리고 엄마 없이 뭐가 되지가 않아요, 엄마. 너무 의지해요. 큰 소리만 빵빵 치는 거지. 텔레비전도 못 보는 엄마 없이 아무것도 내가 여태까지는 아빠한테 다 수족같이 해줬잖아요. 엄마 없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고마운 걸 모르고 나한테 고마운 거 모르죠. 나한테 그냥 막 틱틱대고 나가라 그래. 저 사람 스타일 자체가 그래요. 틱틱대고. 그리고 밥을 절대 굶어봐야 안다고 그러고 막 나한테 한 번 막 대해요. 고마운 걸 모르고 그래서 제가 살기가 싫어요. 근데 이 박씨는 남자들이 다 있잖아. 집에게 모르는 데가 있어, 엄마. 그래요? 이 아들도 그래. 아들도. 그럼 남편하고 저하고 그냥 이민을 가면 어떨까요? 이민 가는 해외 운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죽나 사나 여기서 살아야 돼.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같이 동업했던 지금은 개별적으로 나서 있는데 옛날에 동업했던 사람한테 당했어요. 남편이 뭐 투자했던 재산을 못 찾아오고 소송하고 막 이렇게 민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손해를 많이 봤는데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되는지 해야죠. 해야 돼요? 지분 반환 소송이랑 차를 2년 동안 안 줬어. 일을 못 했잖아요. 해야죠. 해면 이겨요, 저희가? 이겨요. 아, 그래요? 이 아들이나 어떻게 해요, 엄마?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큰 자식을 그냥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 아들은 좀 저기 사실은 교도소에서 15년 지금 있어요? 네. 우리 10월달에 나와요. 그래
근데 나오면 또 해? 또 관제가 있어요. 또 있어? 응. 이게 사주에 관이 있어서 그래요. 관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진짜 그것 때문에 속 다 썩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암도 걸렸어. 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어. 그러니까 자꾸 얘가 관공서에 출입을 평생 그거 와서 하네 그냥 지금.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엄마 이런 나 같은 데다가 의뢰를 해서 얘를 살을 풀어내. 살을? 어. 그 풀면 되긴 돼요? 어찌됐든 빌어야 돼요. 그 지금 그것 때문에 자꾸 한 번씩 어? 경찰서, 법원 그런 관공서를 자꾸 출입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요. 겁나는 게 없어요. 네. 무대뽀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죽어버렸으면 이런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좋잖아. 응. 근데 죽나? 명도 긴데? 응? 저희 98 먹은 할머니, 시어머니가 있는데 언제 돌아가셔요? 100살도 넘게 살겠어요. 엄마, 미안한데 네. 할머니가 연세에 비해서 정정해요. 그리고 당신이 살고 싶고 욕심 많아서 그게 한 12분도 더 쓰러졌다 깨났다 쓰러졌다 깨났다 장례 치르려고 준비는 있잖아. 어, 병원에서 내가 봤을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오늘을 못 넘긴다, 내일을 못 넘긴다, 이번 달을 못 넘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 믿어져. 아 계속 명이 길어. 아 그럼 100살도 넘어요? 100살은 넘을 것 같아. 아 어떡하면 좀 제가 속을 너무 썩어서 제가 먼저 가게 생겼어. 또 여쭤볼 거를 저희가 그 당신의 땅을 사는 지가 14년, 13년도에 샀는데 그 조그마한 거 사놨어. 조그마한 거. 그거 좀 어찌게 되나요? 당신의. 그거 나쁘지 않아요. 땅. 괜찮아요? 네. 그래요? 그거 아빠 사업은 뭐 그냥 괜찮아요? 그냥 속이 조금 시끄러워서 속이 조금 시끄러워서 내년까지는 크고 작게 조금씩 속이 시끄러워서 그렇지 사업에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 건강은 어때요? 건강은 저 아빠는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이런 혈압 같은 거 그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저희들이 괜찮은 집이에요? 터가? 지금 터가? 응, 지금 살고 있는 집 터가. 지금 터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오래 안 살겠는데? 어째서? 몰라요. 이사 가실 것 같은데. 이사온이 들어왔어요? 응. 갈 마음이 없는데? 두고 봐야죠. 저기 저희 언니가 이별의 인사도 없이 갑자기 갔어요. 언제? 3년 안 됐어요. 내년 1월 달이 3년이거든요. 제가 이제 암 때문에 요양병원에 있을 때 갔는데 언니가 억울한 죽음인가 아니면 명이 다 돼서 간 건가? 억울한 죽음은 뭐고 또 그게 뭔 소리야? 아 언니가 이제 장애인을 예, 오랫동안 이제 그 닦여주고 미기주고 다 했는데 언니가 병이 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언니가 이제 그 장애인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집을 하나 좀 하는 걸 줬어 빌라를. 근데 그거를 차지하려고 그 지동생이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언니를 그냥 개 죽음처럼 갖다 해치웠어요. 동네 교회 다 오래 다니. 이 사람의 명이 다 돼서 돌아가신 거고요.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억울한 건 맞지.
이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이제 그 아들 문제잖아요. 정말 그 아들이 세 사람만 된다면 제가 죽어서 희생해서 아들이 세 사람 된다면 제가 죽겠어요. 엄마가 죽는다고 아들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죽 답답하면 엄마가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겠어. 그렇잖아. 자식이 아들 그거 하나인데 사람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딸은 결혼했거든요. 그 딸은 사위랑 잘 끝까지 잘 사나요? 엄마 걱정이나 해. 건강 걱정. 이것저것 세상 그렇게 다 짊어지고 엄마가 사니까 병이 오죠. 남편을 어떻게 다뤄야지? 남편은 다룰 수가 없어, 엄마, 그냥. 전 내깔려도? 그냥 있잖아. 그렇게 눈 뒤집어졌을 때는 그냥 문 닫고 나가버리고 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월의 장사가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 조금 변화될 것. 변화도 돼요. 그 지금 많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잘하시네. 맞잖아, 엄마. 지금 옛날보다 많이 숨이 죽은 게 그 상태인데 세월의 절대 장사 없어. 그러니까 그냥 살살 달래고 또 너무 그러면 엄마 그냥 문 박차고 나가고 그거밖에 뭐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할 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무슨 일이요? 뭐라도 제가 먹고 노는 그런 적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엄마 먹고 노는 거는 옛날에 그 자기 팔자를 얘기한 거고 지금 무슨 일을 시작할 수는 없죠. 그냥 아빠 도와야죠. 그대로? 아들하고 저하고 같이는 살 수 있는 그게 안 되죠. 그냥 내보내요, 엄마. 내보내야 되죠. 눈에 안 보이는 데다. 그 아이가 부모한테 굉장히 기대고 있나요? 부모한테 기대고 말 것도 없고 지금 이제 나아갔고 부모한테 지금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황이. 안 그래? 평생을 그 자식이 애물단지게 생겼네. 아이고. 그 시댁이 만약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제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 그 시댁 시어머니가 다 돌아가시면 가야지 왜 안 가요? 말 같은 소리를 해, 엄마. 하도 한있게 해서 그래요. 그래도 엄마 여태까지 고생하고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그 돌아가셨는데 안 갈 수는 없죠. 엄마 그 집에 있지도 못할 거야, 그 성격에. 잘하시네. 말이 그렇지. 막상 돌아가시면 엄마가 안 가고 그 집에 들어앉아 있겠어요? 사람의 천성이, 천성이 엄마가 착하고 여린데 안 가지도 못하는데 안 가고 싶은 마음이죠. 그치, 마음은. 근데 그 문서가 들어온다는 게 궁금하네요. 문서는 두고 봐야 하니까 엄마가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하면 뭘 알겠어요? 뭐 팔거나 사거나 그런 거라고 봐야 돼요? 네. 괜찮은 문서예요, 그럼? 나빠 보이지 않아요. 뭐 작은 거라도 뭐 차를 뭐 두 대 있던 걸 한 대를 판다 그래도 그것도 문서죠. 그런 것도 문서인데 그렇게 작은 문서로 보이진 않고요. 아, 그래요? 너무너무 선생님이 예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